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려고 할 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하지? 고민한다. 난 무조건 1번. 무조건! 고등학교 때 연대녀한테 저 방식으로 똑같이 했어. 저렇게 하고 고민한 게 피처폰으로 새벽 4시 메시지야. 심지어 이때 이제 메시지로 차이고 나서 2학년 7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사물함에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 넣어두고, 이승기 사인 CD 넣어두고, 아니 진짜로. 어떻게? 사물함을 이용해서. 어디서? 2학년 7반에서. 언제? 걔 문학 수행평가 끝나고, 레전드 방송. 전학 와서 생긴 일, 스냅과 학생 유형 테스트, 전학 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 이런 걸 보고 이제 학생 유형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거참 코로나 시국에 하기 좋죠. 한번 일단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교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나는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친해지자고 한다. 주목받고 싶지 않아 간단한 정보만 말하고 자리에 돌아간다. 저는 무조건 1번이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과야. 교단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해. 이런 감정선 알아? 웬만한 관중 아니고선 안 되거든. 나는 여러분들 꿈이 그늘 말씀드렸지만 개인 콘서트예요. 복수 이상의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에서 5분 정도만 존재해도 거기서 굉장한 희열감을 느낍니다. 이게 ESFJ라. 그러니까 MBTI의 어떤 성격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기본적으로 반장 선거를 할 때도 이 30명 중에 내가 최소한 반은 웃기겠다 이 생각을 하고, 반장 선거 때 웃긴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 나는 기본적으로 개콘 마인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 코미디를 한단 마인드야. 존재감을 드러내지 확실히. 근데 이건 있어. 뇌절은 치면 안 돼. 거기서 너무 나대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반장 선거가 아니면 자기소개 정도 할 때는 전화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그 엄석대가 될 거야 뭐 이럴 순 없고, 자기소개를 잘해야지. 안녕, 난 양파 같은 존재야. 까도 까도 계속 매력이 샘솟을 나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 미안하다. 이게 전화 오면 힘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미안. 이게 여러분들, 처음 만난 상황이 좀 쉽진 않다. 2번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야, 미안하다. 야, 이거 여러분, 우디로 갈게. 미안. 이거 안 된다. 왜냐면, 반장 선거하고 좀 다르다. 내가 다르게 봤다. 이게 전학 왔을 때기 때문에, 처음에 오자마자는 존재감 드러나면 뇌절이야, 이거. 이거 바로 좀비로 변해. 지금 우리 학교는이야. 이러면 좀비한테 물릴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티키타카로 자연스럽게 나하고 맞는 무리, 나하고 MBTI 성향이 맞는 그 냄새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처음에 뭘 해도 뇌절이야. 내가 봤을 때. 마술, 안 돼. 나를 키워드 하나로 표현할게. 안 돼. 입사 면접이야. 안 돼, 안 돼. 처음에 두 번째로 가자. 처음 존재감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작게끔 쌓아간 느낌으로. 오케이. 옆줄 학생이 나를 빤히 쳐다볼 때 나는 나한테 관심 있나? 설마 한눈에 반한 거 아니야? 온갖 상상을 한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거울을 본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매튜 킴 시절에는 2번이에요. 그 이후로는 1번이야. 특히나 대학교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애타게 났어요, 진짜로. 야, 그 폭포의 사랑 발표한 사람 누구냐?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제 갔을 때, 지금이야 그냥 무지성 반팔티지만 3월달에 꽃샘추위 때 약간 코트도 좀 입고 가고, 안에 좀 니트도 좀 껴입고. 아, 일단 그때는 좀옷 입는 게 사람 나왔어. 물론 그때 CC를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야 자존감이냐거든. 2번이 자존감이고. 근데 1번으로 난좀 왕좌병으로 가지. 근데 이거 남자가 쳐다보면 어떡하냐? 남자가 쳐다보면 나는 뭐세 번째 이렇게 가지. 쉬는 시간 때 가서 그만 쳐다보러 한다. 이렇게 가지 저는. 이성이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1번으로 갑니다. 저는. 인정? 좋아요. 다가오는 친구가 생겼다. 어느 쪽이 반가울까? 1번. 처음이라 많이 낯설지. 반갑다. 다정하게 다가와주는 친구. 학교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 학교 시설 규칙을 알려준 친구. 저는 근데 약간 분석 중이야. 그러니까 이 학교의 화장실 위치는 어디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선생님이 생기부 잘 써주고, 이런 것들 좀 정보를 빨리 주는 친구? 난 국정원 친구가 좋아. 처음이라 많이 낯설지 반갑다. 이승철은 별로야. 이승철보단 난 국정원이 좋아. 약간 정보 주는 친구. 1번은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다정하게 다가가려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와리가리 칠수 있는데, 2번 정보 주는 친구는 쉽지 않아. 왜냐면 학교에서 특히나 특목고 이런 데 가면 정보 싸움이야, 애들이.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좋아요. 사물함을 배정받았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한 교과서, 공책, 학용품을 차곡차곡 채워넣는다. 교과서만 대충 올려. 먼저 사물함 배정받으면 전 1번으로 가죠. 이건 당연하지, 얘들아. 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처음에 정리할 때는 여러분 노홍철이야, 진짜로. 사물함 처음으로 배정받으면 친구들 눈치도 좀 있고, 그때 교과서는 칼로 들어가지, 그때. 이건 민민민은 사물함 훈수 받아도 전혀 저격받을 게 없는 사물함, 진짜. 스타트만큼은 여러분들 제대로 한단 말입니다, 진짜. 문학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설마 아까 교무실에서 선생님이랑 부딪히고 그냥 가고 때문에 화장실에 급해서 그랬다고 얘기할까? 차마 매점 초코빵이 몇 개 안 남아 뛰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면 조마조마한다. 뭐지? 깜빡 졸았나 생각한다. 저는 근데 수업 시간에 잘안 졸아요. 왜냐면은 내신하고 직결이거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졸음을 되게 나름 되게 잘 참았어. 눈꺼풀하고 사투만큼은, 야, 웬만한 전쟁 부럽지 않다. 이거 LCK야. 이거 담원 T1이야.
진짜 엄청 졸릴 때가 많았어. 이게 왜냐면 기숙사에서 그 전날 애들하고 떠들고 자면은 이렇게 졸릴 수밖에 없는데 나는 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그 답안지가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눈꺼풀한테 한번 져줘. 한번 살짝 감아, 얘들아. 하면은 다시 한번 떠. 한번 버텨줘. 그다음 한번 져줘. 한번 져줘. 한번 버텨줘. 이렇게 하면 잠이 약간 나가. 근데 1번은 뭐냐면 페북 그 메시지 하나만 남겨도 민우야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이제 끊길 때 있잖아. 그때 나 진짜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니까 나는. 그래 저는 내 성격상 1번이 적합하지 않을까. 점심시간 친구들과 급식을 먹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오늘 나온 소시지 야채볶음이 맛있다고 신나게 밥을 먹는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는다.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냐면 내가 오늘 계속 얘기했죠. 이런 자리에 나갔을 때 이미 오디오가 비지 않아. 거기 오디오가 좀 비면 내가 좀 투입되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로 소시지 야채볶음이 맛있을 수가 없어. 급식으로. 이게 팩트야. 여기서 게임이 끝났네. 오늘 나온 소시지 야채볶음이 맛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야, 오늘 디저트 초코바인데? 개꿀. 이거지, 얘들아. 야, 오늘 급식 먹자. 야, 오늘 매점 안 가도 될 듯? 이건데, 오늘 나온 소시지 야채볶음이 맛있다면 밥을 먹는다고? 대화 주제가 먹는 거로? 거의 안 가. 아까 3교시 때 자다가 방귀 뀌는 얘기하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는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나 체. 이것까지 근데 그 유형 테스트에 반영이 되나? 일단 모르겠다. 조용히 밥 먹자. 매점에서 내가 추천해준 과자가 친구가 별로라고 할때 나는 아 진짜 미안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속상해한다. 너무 달아?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 물어보는 다른 과자를 추천해준다. 야 근데 이게 그냥 친구냐 아니면 썸을 타고 싶은 여사친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 썸을 타고 있는 여사친이다 그럼 야, 어떤 점이? 아 이거 나 맛있던데 하면서 공감하는 척아 얘가 좋아하는 다른 과자는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냥 남자애면은 그냥 손절 치자. 아, 야, 그, 미안. 야, 나 그때, 야, 혀깨물었나 보다. 야, 미안. 미각세포가 마비됐나 보다. 미안. 야, 그거, 그리고, 야, 내 점 아줌마가 추천해준 거야. 나 고르려고 할 때. 내 잘못 아니? 꺼져. 이러고 마는데, 만약에 내가 좀 다가가고 싶은 친구다? 그러면은, 그래? 유통기한 좀 지난 거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안 좋고 사지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돌릴 것 같은데. 나는 좀 분석을 할것 같아. 아, 미안해. 안 나와. 내가 추천해준 과자면, 아, 왜 그거 이래서 맛있었는데? 약간 나 분석하는 느낌으로. 좀더 집중력 있게. 잠깐 눈을 붙이다 다음 체육 수업에 늦었을 때난 늦었다고 운동장 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둘러대지? 체육복 찬다고? 학주생이 불러서? 아 어떡하지? 초조하다 오히려 더 늦어버린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 일단 나가자. 현실 파악을 빠르게 하다 얼른 나 이거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애들 다서 있고 막 체조할 때 내가 들어가면 더 부끄러워. 그러니까 애들은 살짝 빠졌을 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따로 아 선생님 제가 뭐 배가 아파서 늦어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댈 수 있는 변명거리 만들어 일단 빨리 나가야지. 이건 빠르게 나가야지. 이건 충분히 저는 빠르게 나갈 것 같아요. 짝꿍이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며 우울해할 때는 아, 나 수학 이번에 너무 많이 틀림. 에이, 낙담하지 마. 다들 어려웠다고 하더라. 무슨 문제 틀렸는데? 기말고사 더잘 보면 되지. 나는 이럴 때는 1번. 왜냐면 문제 더 얘기하는 게 고통. 이 문제 다시 안 나와. 이건 공감해주는 게 맞아. 야, 다 어려웠어. 야, 등급 괜찮아. 이번에 야, 평균 70점 나올 거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거기서 야, 뭔 문제 틀렸어? 야, 아, 그거 틀렸어? 야, 이걸 어떻게 2번을 찍냐? 이러면 애가 괜찮겠니? 이러면 뒤에서 네 데스노트 써. 네 분신사 봐요, 뒤에서. 이것 때문에 왕따다, 애들이. 전교권 애들이, 그치? 이걸로 가자. 쉬는 시간에 나는 다른 친구들과 여기저기 도달하, 혼자 음악을 얘들아, 나 그렇게 찐따는 아니었어. 제가 중학교 때 원펀치를 맞긴 했어. 나 음악 들으면 공부도 잘안 해요. 집중 안 돼가지고. 마음 맞는 애랑 돌아다니고, 게임 얘기하고, 좀 이랬지. 나 화장실 졸라가. 그냥 안 마려워도 가기 때문에, 저는. 집 가는 길. 학교 다 끝났어? 독서실 가려는데 친구가 놀자고, 야, 놀자! 오늘은 할게 있으니 다음에 놀자고 한다. 공부는 내일부터 친구가 놀러 간다. 이건데 2번은 재수인데? 친구 따라 대성 간다야. 이건 진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 공부할 때 하는 애들하고 좀 놀긴 했었어요. 공부하면서 게임도 하는 애들하고 놀았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부류가 많진 않아요. 공부를 중에 하는 애들하고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했어요. 공부는 내일부터 친구가 놀러 간다. 이건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나서 놀았지. 무지성으로 놀진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려고 할 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하지? 고민한다. 분위기 봐서 고백해야겠다. 일단 연락부터 해야지. 난 무조건 1번.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도 알아요. 이게 또 과도해지면 안 좋아요. 흘러가. 그리고 저 1번 고민하다가 대학교 때 CC 두명다 놓쳤어. 17학번하고 18학번 솔직히 느낌 있는데 한 명씩 있었어. 놓쳤어. 고등학교 때는 성공한 사례야. 고등학교 때는 연대녀한테 저 방식으로 똑같이 했어. 저렇게 하고 고민한 게 피처폰으로 새벽 4시 메시지야. 근데 그게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어. 대학교 때는 그게 가중돼가지고 실패했어. 이미 뺏어가. 고등학교 때는 풀이 적어. 대학교 때는 풀이 넓어. 금방 뺏겨. 1번 하지마.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때 스낵고로 간다면 저도 맨날 며칠. 저는 그랬죠. 심지어 이때 이제 메시지로 차이고 나서 야자 때다 보내고 2학년 7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사물함에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 넣어두고 이승기 사인 CD 넣어두고. 아니 진짜로 어떻게? 사물함을 이용해서. 어디서? 2학년 7반에서. 언제? 걔 문학 수행평가 끝나고 레전드 방송. 그때 근데 잘 됐어. 잘 됐기 때문에 1번으로 살아남도록. 이게 마지막인가?
자, 미미는 학생 유형 테스트 스냅고 어떤 과자가 나올지. 바로 그 과자는? 야, 자갈치 요즘 애들 먹냐 이거? 고소하고 짭짤한 맛의 해물 스낵. 스냅고 괴짜. 괴짜? 아, 괴짜 스타일은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행동 특성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편임. 아니, 막 즐기진 않는데 나 외로움 많이 타는데?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리더 역할하는 종종 맞는 모습이 관찰돼. 맞아, 내가 필요할 땐 나서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쪽이 훨씬 편하며. 맞아, 일단 계획파야. 사실과 원리 원칙을 중요시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꺼려함. 근데 얼굴에 다 티나긴 함. 생각이 많고 무언가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고가 기본. 맞아, 이럴 땐 어땠을까? 쟤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는 이렇게 안 생각했을 듯 이러면서 의미 없는 낭설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근데 그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개논리가 있어. 비현실적 이상주의자이며 동시에 비판적인, 그러니까 동시에 있어 내가. 맞아, 어쩔 때는 낭만파야. 근데 어쩔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얼음 같은 남자야. 스냅고에서 맞네 맞네. 자갈치다. 말빨로 유명하며 교내 토롱대에서 양파링과 피 튀기는 토론한 끝에 우승을 거머짐. 뭐야 이거, 양파링이 누군데? 아니 씨. 교내 토론대 1등. 토론 동아리 서기. 토론 동아리 내가 거기서 내가 진행자였어. 토론 동아리 진짜 내가 아고라라고 있었어. 추천학과 산업공학과 전전 문과인데요? 야, 이 테스트 하지 마라. 누가 봐도 문과인데 이걸 상공을 준다고? 쉽지 않은데. 교우관계 사람들과 깊게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편의 학생임. 맞아요, 그냥 친해지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해요. 연락도 가끔 하고 필요할 때마다 살짝살짝. 깊게 친 데는 되게 오래 걸려. 지금 이제 깊게 친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한 몇 년을 이상 이제 10년 넘었지 뭐.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고 가십과 루머도 좋아하지 않아 소수의 진짜 친구들만을 두는 편임. 가십 루머 졸라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야, 도서관에서 키스를 했대. 아, 진짜로. 그 외대부고 때 도서관 키스 사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관심 가져서 그때 내가 윤리 시간 다 날렸어. 그냥 걔네가 도서관에서 숨은 장소 하필 히스토리 파트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야, 이거 외대부가 역사다 이러면서 들이 개오지게 쳤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애들이 여자애가 그 책에 파묻혀 있다는 그 얘기까지. 아, 진짜로. AP 히스토리 책하고 서양 그 책 사이에 얼굴이 있었다라는 그 소문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애가 키가 좀 더 컸어가지고 각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 루머로만 돌았던. 다만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잘한 편으로 보여. 아, 마음 약하긴 한데. 고민 상담을 해줄 때는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공감하지. 인정. 솔직히 공감 안 돼.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졸라 들어주는 척은 해요. 엄청 열심히 들어줘. 사실 뭐 공감은 잘 못해. 머릿속으로 딴 생각 하긴 해. 이건 진짜 개정확하다. 그렇지만 친한 사람들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야, 나 친대래. 진짜 매력있다. 아, 진짜로. 친한 사람들 툭툭 문자 보내는 거 바쁜 와중에 느낌있다. 친한 친구 인디안 밥. 상근이 프레첼. 맞다, 나 프레첼 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약간 쓰기도 하고. 왜 먹음? 이상한 소금 같은 거 붙어 있어 이거. 예. 오감자 나오는 상상하며 유튜브가 뽑은 니미미누는 실망감이 커요. 네, 알키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랑 상극이거나 친한 친구 나오신 분들 댓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유바.